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끝까지 세신 바 되었고 너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요한 계시록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끝내까지 그 말씀 성경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주님은 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요한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이 아니하니가 아니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답니다. 아니하니 지금부터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것이 아니,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을 아시는 주님이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단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퀘션 마크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며 현재 완료형입니다. 너희가 아니하도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나 같았으면 해라. 우리 아들들아. 근데 왜 그것을 안 했니? 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저희들입니다. 왜 그러면 윗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고 우리가 약한 것을 알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속 당부하고 거듭 말하고 당부하고 거듭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마지막에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은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이면 그렇게 얘기 안할것 같습니다.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하는 바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든지 뜨겁지 하면 우리 주님은 결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딱 잘라서 지옥과 천국이 딱 잘라서 결정을 내릴 텐데 우리가 이리하고 저리하고 미지근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주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희가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해서 내가 이게 역겨워서 내가 토해내치리라. 토해버리고 싶다. 너무 역겨우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그런데도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고 할 만큼 미지근한 것이 주님이 싫습니다. 미지근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면 뜨거운 사람이면서 혈기 많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뜨겁다고 그러죠. 세상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갑든지 하라. 그러면 냉철한 사람, 그리고 무엇이든지 딱딱 끝내버리는 사람이 차가운 사람. 참으로 이런 것을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뜨거운 사람, 성질이 급하고 자기의 독선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 차가운 사람,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신앙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는 미지근하여서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세상에 나갔다가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주님 앞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한편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어울려서 또 나는 간데 없고 주님의 말씀은 없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것 같고 또 말씀이 뜨거워지고 이러니 이게 혼합이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은 미지근하다. 뜻뜻 미지근한 게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은 말씀하신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어떻습니까? 너무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너무 물질이 풍요한 가운데 사니까 물질에 빠져서 주님을 희미하게 알고 있고 주님을 희미하게 모시고 있고 이 신앙생활이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 않고 저것을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지 않으면서 내가 가진 바에 의해서 아는 바에 교회에서 좀 몇 년간 다녔다 한다 하면서 아는 채는 아는데 확실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행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세상과 혼합이 되어서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 둘 하고 전진할 때 발걸음이 하나, 딱, 딱 걸어가야지 그것이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뜨거웠다가 서너 발 뛰었다가 그 다음에는 힘드니까 뒤로 빠졌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중간에 오리무중으로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을 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온 참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들어와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거 서툴고 예배드리는 거 서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교회의 활동과 교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어줍지 않고 참 여러 가지로 먼저 믿은 사람보다는 참 미숙한 데가 많지만은 그런 사람의 중심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뜨거운 심령에 그 신앙이 심령 속에서 그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성이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말합니다.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어서 교회와 완전히 단절된 사람. 이건 주님이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럼 뜨거운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은 이거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을 받아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토해내치고 싶다.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아니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가운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미지근하게 우리 현실을 보십시다. 이성적인 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이 많을수록 주님을 향하여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주님과 결부시킬 이 진실한 말씀의 성경 말씀에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 중에 단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면은 반드시 진리를 바로 알아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면 절대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갖고 이해가 안 되면 두 번을 읽어야 되고 세 번을 읽어. 성경책 한 권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매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깨닫는 것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게 돼서 지식적으로 가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깨달아서 그 깊이를 알고 주님과 교제해야만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만 알고도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부족한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네가 그렇게 나를 알고 싶어하니 얼마나 그것이 사랑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성경 목사님 오늘 설교는 뭐가 나쁘고 목사님 설교는 뭐 세상에 가서 뭐 몇 퍼센트 나가 있고 이런 판단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 자기가 은혜 받습니까? 그 목사님이 비록 못나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좀 이렇게 구절을 잘못 가르쳐서 말씀은 같은데 구절을 잘못 가르쳐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 말씀 틀렸는데 목사님이 돼갖고 어떻게 그 말씀이 틀려? 이렇게 뒤에서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면 아, 목사님 너무 바쁘셨구나. 아,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그 진리의 중요성이 뭐라는 그것을 파헤쳐서 내 것을 만들어라 그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진리를 내 안에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했고요. 또 그게 제약회사가 많아갖고 의약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금이 많아갖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은행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적인 우리 현실적인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오늘날 현실이
이러한 우리가 물질이 풍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부유하지요. 못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옛날에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가난하여서 잘 먹지도 못하고 굶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알겠습니까? 그때 주의 종이 한 말씀 가르치면 그 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모여서 찬미하고 예배 드렸던 그분들입니다. 없어도 배고파도. 그런데 오늘 이 현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했겠습니까? 그 교회만을 위해서 이 계시록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았던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변경되고 예배가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마지막의 때를 이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과 점점 예배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의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말고 그 다음 교회는 왜 말이 없습니까? 안 말씀 안 하셨죠? 이게 끝입니다. 그것을 말세 죽인 교회가 라오디게아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는 부자라.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럽니다. 많이 가졌, 돈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과학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돼서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저도 잘 입었습니다만 이건 뭐 별로 비싼 거 아닙니다. 저는 명품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의료 산업이 발전이 돼갖고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명품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잘 먹고 잘 입고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인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자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옷을 명품으로 걸치고 자 잘 먹고 부유해서 잘 입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풍요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벌거벗었다. 너희가 풍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기에는 공고하기 이를 데가 없다. 너희가 가련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는 잘났고 너희는 부여하고 너희는 모든 것을 가져서 모든 것이 풍요해서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하겠지만은 내가 너를 보기에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참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 알지 못하는 것, 성경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너희 눈먼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눈먼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갖지 않고 가련하고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너희들이라고 오늘 이 현실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헐벗는 것이 더 우리 주님 우리를 부요케 하실 것이고 더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파고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지금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분명해라. 너희가 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준비하시고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모릅니까? 지금 계속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 주님이 어느 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휴거할 준비가 되었는지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서 등불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고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계속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한두 명 모였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는 별로 다 아닙니다. 한 명 놓고도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놓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풍요합니까? 꽉 차야 뭐 예배를 막 멋지게 잘 드릴 것이고 한 명 왔다고 해서 예배를 그냥 섣불리 드릴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이 우리를 통탄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주님께 기도드려라. 왜입니까? 사람 앞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십일조도 마하고 뭐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하고 나는 뭐 안식일도 지키고 너무나 잘한 것들이 많아.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죄인한 사람이 저 회당에 와서 내가 죄인인데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을 그 사람이 더 낫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을 해야 합니다. 내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도 우리는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참으로 뜨겁고 참으로 하급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은 문명과 물질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다가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우리의 신앙을 혼동케 만들어 버리는 하나의 마귀의 주무기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있읍시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권한다. 뭘 권합니까? 너희의 마음. 자,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뭐냐? 순수한 금. 세상에 있는 물질,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것 말고 하나님으로 받아주신 완전한 100% 순금. 이것을 불로 연단하지 않으면 그 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그 반지에 보면 이 17금, 24금이 아니라 99.999%의 순금. 그것은 아무것도 없이 순금이 되려면 그 도관이 불모에서 들어가서 불순물을 녹여야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7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들어가는 금이 아니라 순금을 바치라. 불로 연단 너희의 모든 생활과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서
주님이 주시는 불에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려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그 불 아래서 나를 태워버려라. 그 말입니다. 자, 흰 옷을,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왜 흰 옷이라고 그럽니까? 제가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거기는 흰 옷 입은 천사들이요. 거기는 흰 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알록달록한 옷 없습니다. 세상에 있으니까 알록달록한 옷이죠. 주님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시는 것과 같이 너희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왜 너희는 그냥 시장에 가서 아름다운 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 왜 흰 옷입니까? 순금과 흰 옷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입니다. 그리해야만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거룩한 빛이 흰색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흰색 옷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빛을 또 하나님께 반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흰 옷 입은 천사들, 주님도 흰 옷 입은 옷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는 뭡니까? 아름답게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서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이 진리의 옷을 입어라.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 너희가 갖고 있다 하나 갖고 있지 않고 다 세상에서 불에 타면 없어질 것, 금은 불에 들어가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물이 태워져 나가서 순금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흰 옷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흡수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옷을 입어라. 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 벌거벗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를 입자. 그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 안에서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내 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서 내가 지혜의 눈을 떠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은 안약과 같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눈먼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첫째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모습을 알게 된다. 그 말이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안에서 너희가 보고 읽고 너희의 눈이 밝아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약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는 것의 비유는, 그 교회, 그 지역은 바로 말씀드렸죠. 의약품이 많이 나와서 안약을 많이 생산해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말세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 이 계시록의 안에서 이 3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20절 들어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간곡히
간곡히 권유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말씀의 축입니다. 이 요한계속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심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나태하고 미지근하고 토해낼 만큼 우리가 안 입고 여러 가지로 불순물이 많아서 보기가 더럽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문을 열면 우리가 잠갔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강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스스로 그것은 선택이라 그 말입니다. 자유의지 속에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 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주님 앞에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그것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돌아서 함께 먹고 마셔 함께 동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을 사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깊은 뜻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거둔 성경을 읽어서 깨달으십시오. 신앙생활을 바로 하십시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말씀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기도해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행할 길을 주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예수 믿고 우리 구원 받았으면 천국까지 바로 가십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바로 눈앞에 와 계십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다.